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체리딩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지문은요, Chapter 5의 두 번째 지문인 Amazing Palmkale입니다. 그러면 지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단어도 한번 같이 익혀볼까요? 첫 번째 단어부터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Amazing, Amazing. 우리 Amazing이라는 단어는요, 그렇죠, 놀라운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Trip, Trip. Retrieve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여행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우리 지문 속에서는 own a trip, own a trip 요 표현을 만나게 될 건데요. own a trip 하면요,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에요. mean, mean 우리 mean 하면요, 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mint, mint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요, take off. Take off. 우리 take off 하면요,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벗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요, took off, took off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Soft, soft. 우리 soft라는 표현은요, 부드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죠. Hard, hard. 우리 hard라는 단어는요, 딱딱한, 단단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단어로요, heart, heart. Hurt는요, 아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입니다. 과거도 똑같이 hurt, hurt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90페이지의 첫 번째 단어부터 읽어볼게요. Turkey, Turkey, Turkey 하면요, 말 그대로 터키라는 나라를 우리 Turkey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cotton, cotton, 우리 cotton 하면요, 목화 혹은 솜이라고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cotton. 다음 단어로요, castle. castle. castle 하면요, 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look like. look like. look like 하면요,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과거는요, looked like. looked like.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snowy. snowy. Snowy 하면요, 눈 같은, 눈이 오는, 요런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고요. Enter, enter. Enter 하면요, 어딘가에 들어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entered, enter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다음 단어로는요, floor, floor. 우리 floor 하면요, 바닥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fill, fill. feel 하면요, 뭐뭐처럼 느끼다, 뭐뭐한 느낌이 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고요. rough, rough, rough 하면요, 울퉁불퉁한, 거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표현이에요. foot, foot, 우리 foot 하면요, 그렇죠, 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들 여러 개를 셀 때는 foot 이렇게가 아니라 feet, feet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natural, natural. natural 하면요, 천연의, 자연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swimming pool, swimming pool. swimming pool 하면요, 수영장이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stair, stair. stair은요, 계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지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 Amazing Palmkale. 요게 제목이었는데요. 놀라운 파무켈.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네요. 아마 여기에 나오는 장소 이름이 파무켈 같아요.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볼까요? My family is on a trip. 우리 가족은 입니다. 뭐 하고 있냐면요. on a trip. on a trip 아까 어떤 뜻의 단어였죠? 여행을 떠난이라는 뜻이라고 한꺼번에 외웠었어요. 여행을 떠난.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We visited. 우리는 visited 했대요. visit, 방문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방문했습니다. Pamukkale. 파무켈이라는 장소를 방문했대요. In Turkey. 터키에 있는 요 장소를요. Today. 오늘이요. Pamukkale means. 파무켈은요, mean 한대요. mean 어떤 뜻이었죠? 그렇죠. 의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파무켈은 의미예요. 무엇을요? Cotton Castle. 코트는 솜, 목화란 뜻이었습니다. 캐슬은 성이었으니까 목화성, 요 뜻을 가지고 있대요. It looks like
그것은 looks like,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을 가진 look like가 보이네요. 그것은 마치 뭐 같아 보이냐면요. snowy white cotton, 눈 내리는 흰 목화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Pamukkale is a World Heritage Site. Pamukkale는요, 입니다. World Heritage Site는요, 우리 아래 각주를 한번 볼까요? 세계문화유산을 World Heritage Site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해석하시면 Pamukkale는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So, 그래서요, we took off. 우리 took off라는 표현 어떤 표현이었죠? take off라는 표현의 과거였어요. 즉, 벗다라는 뜻을 가진 take off의 과거니까 벗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벗었어요. 무엇을 벗었냐면 our shoes, 우리의 그렇죠 신발을 벗었대요. and entered, 그리고 들어갔어요. the floor looked like snow. 그 바닥이요, looked like, 아까 어떤 뜻이었죠?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니까 looked like, 뭐뭐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마치 뭐와 같아 보였대요? 마치 snow, 눈 같아 보였대요. 흰색 바닥이 펼쳐져 있는 거죠? But it didn't feel soft. 하지만 그것은요, didn't, 안았대요. 어떻지 않았냐면 feel, 어떤 느낌이 나다란 뜻이니까 어떤 느낌이 나지 않았냐면 soft,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았대요. 생긴 건 흰색이고 목화 솜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솜처럼 부드럽지 않았대요. It was, 그것은 이었습니다. 어땠냐면 very hard. hard는 딱딱한이란 뜻이었죠. 딱딱했어요. 왜냐하면요. Because, because라는 표현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Because는요, 왜냐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왜냐하면요, it was, 그것은 뭐였으니까요? It was limestone, 라임스톤이었대요. 라임스톤은요, 아래에 보시면 석회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돌이었던 거예요. 딱딱한 돌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The floor was very rough. 바닥이 어땠대요? Was. 이었대요. Very rough. 매우 거칠었대요. 굉장히 울퉁불퉁했어요. And my feet hurt. 그리고 내 발들이 어땠대요? Hurt. Hurt는 아까 아프다란 뜻이었어요. 여기서는 과거 표현이라서 아팠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팠다. 바닥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하고 그래서 내 발이 아팠대요. There were 있었습니다. 우리 there were라는 표현 또 나왔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뭐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요. natural swimming pool. natural 하면 무슨 뜻이었죠? 천연의, 자연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었어요. 그래서 천연 수영장, 자연 수영장이 있었대요. they looked like 그것들은 마치 뭐와 같아 보였냐면요. stairs. 계단 같아 보였어요. Pamukkale was amazing. Pamukkale은 어땠대요? Was amazing. Amazing 하면 그렇죠. 놀라운이란 뜻이었으니까 Pamukkale은 엄청났어요. 굉장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는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위에부터 한번 쭉 읽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My family is on a trip. 우리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We visited Pamukkale in Turkey today. 우리는 터키에 있는 파무케를 오늘 방문했어요. Pamukkale means cotton castle. 파무케는 목화성을 의미해요. It looks like snowy white cotton. 그것은 마치 눈 내리는 하얀 목화 같이 생겼어요. Pamukkale is a World Heritage Site. 파무켈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So we took off our shoes and entered.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발을 벗었고요. 들어갔어요. The floor looked like snow. 바닥이 마치 눈 같았어요. But it didn't feel soft. 하지만 그것은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It was very hard. 그것은 매우 딱딱했어요. Because It was limestone. 왜냐하면 그것은 석회석이었거든요. The floor was very rough. 바닥은 매우 거칠었고요.
And my feet hurt. 그리고 내 발들은 아팠어요. There were natural swimming pools. 천연 수영장들이 있었어요. They looked like stairs. 그것들은 마치 계단들 같았어요. Pamukkale was amazing. 파묵회는 놀라웠어요.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 내용 이해를 조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체크 파트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다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 글은 어떤 내용의 글이었나요? 정답으로는요, 그렇죠. 여행 체험을 기록하는 글입니다. 글 쓰니까 가족들이랑 여행을 떠나서 했던 체험을 기록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맞는 내용엔 O, 틀린 것은 X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글쓴이의 가족은 터키로 여행을 떠났다. 맞죠? 터키에 있는 파묵회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 파묵회는 목화성이라는 뜻이다. 아까 정답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파묵회는 신발을 신고 입장할 수 있다. 안 됐었습니다. 파묵회는 세계문화유산이라서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벗고 가족들이 입장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파묵켈의 바닥에 대해서 그런 내용과 틀린 걸 골라볼게요. 첫 번째, 눈처럼 하얗다. 맞았었죠? 두 번째, 부드럽다.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게 생겼지만 부드럽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석회석이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으로는 2번을 골라줄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요, 글에 등장하는 단어로 빈칸도 한번 채워볼게요. Pamukkale means cotton blank. 파묵켈은요, 목화 땡땡땡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아까 목화 뭐였죠? 그렇죠, 목화성이란 뜻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And it looks like snowy blank cotton. 그리고 그것은 눈이 오는 땡땡땡 목화같이 생겼어요. 아까 어떤 손과 같이 보인다 그랬었죠? 그렇죠, 하얀 손과 같이 보인다고 했었으니까 정답으로는 하얀, 흰색인 이런 뜻을 채워넣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성이란 단어 한번 같이 볼까요? 정답으로는 castle 이란 단어를 적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얀색, 흰색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white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빌드 파트도 한번 같이 답을 확인해 볼게요. 알맞은 질문과 대답을 한번 같이 연결해 볼게요. 1번 볼까요? What does Pamukkale means? Pamukkale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무엇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What does the place look like? 그 장소는 어떤 것을, 무엇을 look like? 뭐와 같이 닮았어요? 뭐같이 생겼나요? 어떤 것 같이 생겼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세 번째로, What is the floor like? 바닥은 무엇같이 되어 있나요? 자, 그러면 제답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A. The place looks like snowy white cotton. 그 장소는요, 마치 눈 내리는 흰 목화솜 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장소는 뭐같이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B 같이 볼까요? 그것은 It is hard and rough. 그것은 딱딱하고 거칠어. It's rhinestone. 그것은 석회석이거든.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까요? 세 번째에 있는 바닥은 뭐와 같아?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과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딱딱하고 거칠어 석회석이거든. 세 번째로 It means cotton castle. 그것은 목화솜 성을 의미해.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파묵켈은 어떤 말을 뜻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질문과 이어져야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과 서머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Pamukkale is a World Heritage Site in Turkey. 파묵켈은 터키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이야. When you enter, 너가 들어갈 때 blank your shoes. 너의 신발을 blank 해야 된대요. 그럼 blank에 들어갈 말, 그렇죠, 벗어야 돼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The floor blank snow. 그 바닥은 눈 땡땡땡인데 but it doesn't feel blank. 하지만 그것은 어떠어떠하게 느껴지지 않아. Because it is limestone. 왜냐면 그것은 석회석이거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 바닥은 눈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부드럽지 않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looks like.
라는 표현과 부드러운이란 뜻을 가진 soft라는 표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can see blank swimming pools here. 너는 여기서 blank swimming pool을 볼 수 있어.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렇죠. 천연, 자연으로 이루어진, 자연이 만들어낸 수영장을 여기서 볼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natural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will love 파묵헬. 너는 파묵헬을 좋아할 거야. Come and enjoy this amazing place. 와서 이 놀라운 장소를 즐겨봐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단어도 잘 외우셨는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오른쪽 look-up 파트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A번부터 같이 볼까요? 지금 의자가 있네요. 딱 봐도 부드러운이 아니라 딱딱해 보이니까 정답으로는 hard를 골라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녀가 옷을 벗고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enter이라는 단어를 골라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목화, 솜이 보이네요. 영어라면 그렇죠. cotton이라는 단어를 고를 수 있겠죠. B파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말 뜻을 찾아서 연결해 볼게요. 1번 trip, 여행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hurt, 우리 hurt 하면요. 그렇죠. 아프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세 번째로 stair, 우리 stair 어떤 뜻이었죠? 계단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고요. natural, natural은요. 자연의, 천연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C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말 해석에 맞게 빈칸에 단어를 골라 넣어 볼게요. 1번, 내 스웨터는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My new sweater, 나의 새 스웨터는요. new 하면 새로운이란 뜻이었죠. 나의 새 스웨터, 스웨터는 doesn't feel. feel은 뭐뭐한 느낌이 나다였으니까 어떤 표현이 빠져있나요? 그렇죠. 부드러운이라는 표현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정답으로는 soft를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의 예술 작품은 놀랍다. His artwork, 그의 예술 작품은요. is blank, 그렇죠. amazing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라운이라는 표현이 빠졌네요. 세 번째로요. 이 표지판은 무엇을 의미하니? What does this sign? sign은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을 design, 이 표지판이 blank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으로는 그렇죠. 의미하다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정답으로 mean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때 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